안녕하세요. 무지개 요정 꾸미입니다. 네, 깨비 친구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 고객님들께서 많이 여쭤봤던 게 있는데요. 점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머리를 밝게 하잖아요. 저는 머리 밝은 게 어울릴까요? 어두운 게 어울릴까요? 아, 머리 밝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면 어떡하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밝은 머리가 어울리는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 얼굴이 세심한 얼굴인지 화려한 얼굴형인지 이미지를 좀 잘 보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지처럼 이런 얼굴 이미지인지 한예슬 씨처럼 이런 얼굴 이미지인지 같은 밝은 머리인데 한예슬 씨가 더 잘 어울리죠. 그 이유는 섬세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은 머리가 밝으면 밝을수록 이목구비가 흐릿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밝게 하는 건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어요. 네, 이거는 염색 레벨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레벨부터 4레벨까지가 블랙이에요. 그 다음에 5레벨이 제일 어두운 브라운이고 9레벨부터가 밝은 브라운이에요. 15레벨부터 20레벨까지가 탈색을 한 모발색입니다. 사실상 블랙이 어울리는 거는 겨울 쿨톤밖에 없어요. 내가 섬세하고 청량한 이미지고 청순한 이미지면 5레벨에서 8레벨까지 염색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하고 약간 밝기를 너무 어둡게 하면은 얼굴이 또 칙칙해 보이니까 소프트한 데뷔 효과를 주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굴형도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그 청량하고 세심한 이미지가 완전 돋보이겠죠? 포 애프터를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수지씨 금발을 한 사진이고요. 이쪽은 수지씨가 어둡게 염색을 한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가 엄청 다르죠? 이게 수지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할 때 꼭 고객님들께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인데 탈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베이지나 금발 같은 건 피해주시고 약간 색감이 있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 염색이라던가 아니 애쉬 블루, 그 애쉬 바이올렛 그런 컬러를 해주시면 좋아요. 탈색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눈동자밖에 안 보이는 그런 흐릿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이미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고 염색을 밝게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탈색을 하면은 컬러감을 입혀도 색이 빠지면은 베이지가 돼서 내 이목구비가 다시 흐릿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색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지금 머리 밝은 색인데 내 이미지가 청량한 이미지고 섬세한 이미지고 청순한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톤다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얼굴이 확 사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제 2탄은 밝은 머리에 어울리는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뾰로롱!